거대한 중국 대륙의 남쪽 끝. 동양의 하와이라 불리는 따뜻한 섬 하이난이 있다. 바다의 기대. 또 동물의 기대. 더불어 사는 사람들. 소수민족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만나면서 현대적인 즐거움까지 가득한 곳. 원석의 휴양지 하이난으로 떠나본다. 인천에서 비행기로 4시간 반이면 하이난의 하이커우에 닿는다. 이번 여행은 남쪽 싸냐 완닝을 거쳐 다시 하이커우로 돌아올 예정이다. 중국의 22번째 섬 하이난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19배나 되는 큰 섬이다. 특히 열대와 아열대 교차지점에 있는 이곳은 연중 300일 이상 맑은 날씨를 자랑한다. 한족을 비롯해 원주민인 여족, 묘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어울려 사는 이곳 풍광은 동남아시아를 닮아 있다. 특히 하이난은 국제관광특구로 지정돼 비자 면제와 면세 등 다양한 특혜가 있어 연평균 3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기 여행지로 손꼽힌다. 먼저 하이난의 바다가 궁금했던 나는 남쪽으로 2시간 반 정도를 달렸다. 눈앞에 펼쳐진 건 하늘 끝, 바다 끝, 그야말로 세상의 끝이라는 천의 해각이다. 기암괴석이 하늘, 바다와 어우러져 멋진 풍광을 빚어내지만 고대에는 유배지로 악명 높았다고 한다. 벼랑끝 동네 애주 혹은 귀문관으로 불렸던 아픈 역사는 먼 이야기가 됐다. 해와 달처럼 서로 기댄 1월석이 아름답다. 친절한 안내원이 진귀한 바위를 또 하나 보여주겠다고 이끈다.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남천일주 바위는 중국 남쪽 끝의 상징이라고 한다. 바다에 우뚝 솟은 거대한 기암괴석, 그리고 청나라 때 새긴 글씨들은 많은 관광객들의 사진 포인트다. 그야말로 세상의 끝이 선사하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됐다. 太美了，觉得太享受了，这一趟来特别值。这个地方就是风比较大，吹起来比较舒服，海南的空气一般比较舒服。 문장가 소동파 역시 7년간의 유배 끝에 나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고 노래한 천의 해각. 다만 바다와 바위만이 그 오랜 노래들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발걸음을 옮긴 데는 대소동천. 중국 정부가 부여하는 최고 등급의 관광지다.
성인이 좋게 들어가고도 남는 거대한 바위 동굴 소동천은 이름 그대로 바위 안에서 세상을 다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이난으로 귀향 왔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심신을 수양했다고 한다. 야자수가 즐비한 대소동천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던 중 마치 난민 무리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 관광을 하러 온 사람들 같지는 않고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 자세히 보니 전부 웨딩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웨딩 촬영이 있는 모양이다. 感觉有点虚脱了有啊首先是这边的海很蓝然后还有礁石然后是这边绿树很茂密就是有绿的植被嘛然后就过来了婚礼还没有办就是领证了婚还没有办婚礼还没有办打算啥时候婚礼是11月20号 촬영 준비를 끝낸 순서대로 출발하는 예비 부부들. 이들의 웨딩 촬영이 궁금해진 나는 한 쌍의 커플을 따라가 봤다. 벌써 많은 커플들이 한창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사실 이곳은 관광지 내 리조트의 수영장이다. 사진 포인트로 소문이 나자 많은 연인들과 예비 부부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고 한다. 주말이면 하루 300쌍 이상이 대기하는 만큼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촬영해야 하는 상황. 우리에겐 다소 낯설고도 재밌는 풍경이다. 멋진 사진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고생과 기다림은 감내해야 한다. 거기엔 신랑도 예외가 아니다. 怎么说呢这边属于三亚的一个特色吧因为有这个场景和这种地方的地方不多这个是南山大澳冬天的海天一线俗称海天一线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 속에서 탄생한 웨딩 사진은 기대 이상으로 멋졌다. 바다 한가운데 연인들은 더없이 싱그럽고 아름다웠다. 하이난은 사랑의 섬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여기真的很美啊对天空很蓝对然后呢对很漂亮拍起来就很好看所以很喜欢这种感觉旅游旅拍嘛这种感觉很好对 这天空很蓝，海也很好看。还有顺便过来玩一下，这样。对，所以叫旅拍。对，这种效果拍起来很好看。 중국에서 가장 맑은 공기와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하이난. 나는 이 바다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특별한 곳을 방문했다. 바로 헬기를 타고 산야 일대의 해변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헬기 기종부터 관광 코스까지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 헬기 체험은 약 30분에 우리 돈 15만 원 정도가 든다. 탑승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체중 확인이다. 과체중이면 아예 헬기에 탑승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다행히 적정선이다. 인심 좋은 관광객 한 명이 내게 동석을 허락한 덕분에 헬기에 오를 수 있었다. 헬기의 내부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출했다. 드디어 헬기 이륙.
콩닥콩닥 두근거리는 심장이 진정되기도 전에 비취색의 바다가 발 아래 넘실거린다. 야룽완, 우리에겐 야룽베이 해변으로 잘 알려진 시사냐의 바다를 감상했다. 모래 해변의 길이가 무려 7km에 이른다니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에 견줄만 하다. 두바이를 본따 만든 인공섬 봉황도도 손에 잡힐 듯하다. 고급 리조트와 어우러진 사냐의 바다를 한껏 담았다. 30분간의 짧은 하늘 여행은 착륙까지 무사히 해야 끝이 난다. 非常的激动，非常的很有意思，看到了三亚最美的一面。只有坐飞机才能体验到这种美，这种三亚文化旅游中的这个精髓。 열대 기후의 하이난이지만 9~10월 두 달간의 우기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쏟아진다. 비가 오는 풍광은 또 다른 운치가 있다. 통통배를 타고 뱃길을 나선 건 하이난의 숨겨진 명소 수상가옥을 보기 위해서다. 약 50년 전 하이난의 명성이 알려지면서부터 이 수상가옥은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곳에선 약 4만 명의 어부들이 바다 양식장과 나란히 붙어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 출렁이는 바다 위라 판잣길이 아슬아슬하다. 수상가옥 한 집을 방문했는데 마침 비가 와서 오늘 어업은 쉬었다고 한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한 집이지만 자부심이 대단하다. 안주인에게서 어렵사리 집 구경을 허락받았다. 세간도 거의 찾을 수 없는 단출한 살림이지만 그나마 전기가 공급되면서부터는 살만해졌다고 한다. 청소도 간단하다. 쓰레기도 이렇게 쓱쓱 모아 방 가장자리로 밀어내면 끝. 목재 주택이라 화재에 취약한데 전기를 이용한 조리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훨씬 편해졌다고 자랑이다. 바다 위 소박한 집이지만 이곳 주민들 중엔 사냐 시내에 집을 몇 채씩 소유한 부자들도 많다고 한다. 요즘은 수도까지 연결돼 예전처럼 수돗물을 이고 나를 필요도 없어졌단다. 가장 궁금했던 화장실은 예상대로 바다 양식장과 바로 연결된다. 내친 김에 양식장까지 구경시켜 준다고 한다. 집집마다 6칸에서 많게는 10칸의 양식장을 갖고 있는데
이 집에서는 바다 거북을 키워서 팔고 있다. 거북 양식을 본 적 없는 나로선 생소했다. 수산가옥은 맨 처음 진주 양식으로 시작했다가 요즘은 바닷가재, 다금바리 등 비싼 수산물 양식으로 소득을 낸다고 한다. 마침 양식장 고기를 사고 파는 데가 있어 이웃집으로 이동하는데 비도 오는 데다 좁디좁은 바다 골목을 건너는 게 초행자에겐 곤욕이다. 양식 물고기는 죄다 하이난이나 가까운 내륙으로 판매된다. 배를 타고 나가서 잡는 어업 외에 안정적인 양식업까지 겸하면서 수산가옥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졌다. 이렇게 수산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 주민들이라 도매로 이루어진다. 장정 두 명이 들어도 힘겨워 보이는 이 싱싱한 물고기는 킬로그램당 우리 돈으로 18,000원 정도다. 你也在这边生活吗？有啊。卖鱼还是卖鱼啊？卖。买鱼。你这个买完去哪儿卖啊？往市那附近。 이제 수산물을 싣기 편리하게 개조된 배에 고기를 재빨리 넣고 이동 준비를 마친다. 我是本地人生活了二十年，我今年二十岁嘛，结婚就结婚了。现在啊，再过两三年吧。现在，现在比较养鱼，养鱼有钱了再结婚嘛。有，但是不敢跟人家表白呀。 어쩌면 이 배가 실어 나르는 건 물고기뿐만 아니라 수산가옥 사람들의 작은 희망이 아닐까 나는 가만히 생각해본다. 배를 타고 이동한 지 약 3분 남짓. 배는 수산가옥 내에 있는 식당에 들어선다. 전부 수상마을에서 잡고 키운 싱싱한 것들로 식당의 주인 역시도 주민이다. 이 식당은 마을 전체의 중요한 판로 중 하나가 됐다. 생산과 공급, 소비가 한데 이루어지니 이들의 삶에 큰 걱정이 없어 보였다. 23年了，整个店都是我们的，因为我们家在这里，我们是移民，我们是捕鱼的。 요리의 주 재료를 마을 내에서 값싸게 공급받기 때문에 대략 8만 원이면 5명이 거뜬히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진다. 해산물 요리를 이렇게 값싸게 먹을 수 있다니 맛도 훌륭하다. 좋은 벗이나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해마죽까지 한 잔 내주는데 그 맛은 우리 인삼주와 비슷하다고 한다. 수상마을을 나서는 길에 저 멀리 케이블카가 눈에 띄어서 한번 타보기로 했다. 이 케이블카는 수상마을 바로 옆에 있는 섬으로 연결된다. 바다 건너 숲으로 연결되는 하늘길이 무척 마음에 든다.
이 섬은 중국 유일의 원숭이 자연보호구역. 즉, 섬 전체가 거대한 원숭이 생태공원이다. 특히 중국인들은 원숭이를 건강, 성공, 출세의 상징으로 여기는 만큼 원숭이 섬은 하이난 여행 시 빼놓지 않아야 할 필수 코스 중 하나라고 한다. 我们景区是1999年9月18号建成的，然后呢，猴子呢都是野生的，有24个猴群。 원숭이에게 꼭 필요한 물과 적당한 환경을 갖춘 덕분에 이 섬엔 2천 마리 가까운 원숭이가 야생 상태로 서식하고 있다. 원숭이의 생태를 생생히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다. 원숭이는 호기심도 많고 욕심도 많은 동물이다. 관광객들의 가방이나 안경을 빼앗거나 음식을 보고 달려들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종종 싸우기도 한다. 때문에 나쁜 원숭이를 잡아 죄질에 따라 일정 기간 가두는 일명 원숭이 감옥을 운영하고 있단다. 원숭이 왕국의 치안 관리 법적 제19항 남이 물건을 뺏고 친구들을 괴롭혀 3개월 단 구금당했다. 말썽을 일으키던 행동대장 원숭이는 3개월간 구금당하면 무리해서 갖고 있던 높은 지위를 잃는다고 한다. 한동안 온순히 지내지만 대부분 재범으로 잡혀오는 경우가 많다 하니 원숭이도 버릇은 고치기 어려운 모양이다. 원숭이들의 재롱을 뒤로 하고 시원하게 달린 뒤 중국 최남단에 있는 사찰 남산사에 닿았다. 40도 가까운 한낮의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남산사가 서유기에도 등장할 만큼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남산사는 당나라 때 일본으로 불교를 전파한 감진 스님을 기념하기 위해 무려 450억 원을 들여 재건한 불교 관광지다. 이곳 대수관음상의 키는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m, 세계 최대 높이를 자랑한다. 하늘을 찌를 듯 고고한 자태의 해수관음상은 3면이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한쪽은 경전을 들고, 또 한쪽은 연꽃을, 나머지 한쪽은 염주를 손에 들고 있다. 金书是代表的是智慧，然后莲花代表的是和平，然后那个佛珠代表的是慈悲。 사람들의 모든 염원은 간절하다. 해수관음상에서는 각각의 면에서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 자식들의 출세와 성공 등 저마다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단 한쪽 면에 단 하나씩의 소원을 빌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지만 나도 모처럼 기도를 청해봤다. 하이난 여정에 만난 모든 것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렸다. 남산사의 또 하나의 볼거리는 1억 9,200만 위안, 우리 돈 327억 원을 들여 제작한 금옥 관음각이다. 황제의 색, 황금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중국인답게 외부는 도금으로, 내부는 순금으로 제작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지는 금의 향연.
하지만 남산사에서의 촬영은 여기까지다. 중국의 국보가 있는 실내는 눈으로 감상만 될 뿐 카메라 촬영이 허락되지 않았다. 순금으로 제작된 높이 3.8m의 세계 최대 금불상. 그 황금빛 자태는 아쉬우나마 이렇게 사진으로 전해본다. 남산사에서 하루 마시는 공기는 다른 곳에서 400일 마시는 공기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다. 나는 중국의 끝 남산사의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켜봤다. 하이난 남쪽 싸냐바다의 정수를 맛보기 위해 이번에는 오지주도라는 섬을 향한다. 선착장에서는 거의 20분마다 한 번씩 섬으로 향하는 배가 있다. 오지주도까지는 뱃길로 20분 정도면 충분하다. 지난 2010년에야 중국의 군사통제구역에서 해제된 최고급 휴양지 오지주도는 하이난 내에서 수상레저의 천국으로 손꼽힌다. 맑고 깨끗한 것은 물론 위험 요소가 없어 안전한 섬 속의 섬 오지주도. 这里主要是因为空气很好，因为海南的这个城市它是全中国空气质量排名第一的，就是空气非常好，然后又有这么多的绿树，所以我们就觉得来这里就很开心，然后风景也很美。我也是，我就是想带着我的家人再来一次，然后结婚的时候也要在这里拍成婚纱照。对对对。 오지주도가 자랑하는 특별한 체험이 있다. 바로 스쿠버 다이빙이다. 마침 스쿠버 다이빙을 끝내고 들어오는 체험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오지주도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면 작은 보트를 타고 모선까지 약 5분 정도를 이동해야 한다. 일체의 장비 대여는 물론 자격증이나 그 어떤 경험 없이도 스쿠버 다이빙이 가능하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도전하고 있었다. 我们这个潜水项目呢，一年四季都可以玩，除了台风以外，每个客人来呢，我们都负责他的安全，开开心心的游玩。 제주 바다에서 자란 나도 스쿠버 다이빙은 처음이지만 용기를 내 바다에 뛰어들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하오. 오빠. 아예 오빠. 我们没下去，我害怕我们没下去。心情还是蛮漂亮的。 저마다 능숙한 다이버들과 2인 1조로 움직이는 시스템. 호흡만 잘 다듬으면 초보자도 깊게는 9m까지 잠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다들 오늘만큼은 내가 인어 공주고 인어 왕자인 듯 바닷속에서 한껏 기분을 내본다. 반갑게 나를 맞이해주는 건 열대 산호와 이름 모를 열대어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는 녀석들이
내 바다 여행에 탄력을 더해줬다. 산호초가 풍부해 열대어들의 좋은 보금자리가 되는 오지주도 바다는 특히 잔잔하면서 바닷물이 맑고 투명하다. 스쿠버다이버 초보자들도 약 30분 정도의 바다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感受就是很漂亮啊因为会看到珊瑚在那飘动会在飘动还有那些小鱼蓝色的小鱼啊还有小丑鱼啊五彩的呀各种都有就感受很不一样的就以前都在电视上面看过但是现在自己亲身体验的话还是很不一样 하이난의 바다는 매일매일 내게 진귀한 경험과 색다른 느낌을 선사해줬다. 원석의 휴양지 하이난 그리고 싸냐 시내는 깊은 밤도 불야성을 이룬다. 현란한 불빛들의 노래에 잠이 달아난 나는 싸냐의 화려한 밤 나들이를 나섰다. 하이난에 온 만큼 그 유명한 송성 가무쇼를 보기로 했다. 송성 가무쇼는 라스베이거스 오쇼, 프랑스의 물랑루즈와 함께 세계 3대 공연으로 손꼽히는데 널리 알려진 장이머우 감독의 총연출로도 유명한 작품이다. 역동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무대 장치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놀라운 공연에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것은 물론 탄성이 절로 나왔다. 특히 감진 스님의 일본행 등 하이난과 싸냐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어 흥미를 더한다. 我们这个演出呢刚好是到昨天为止是三周年那么我们呢好就是要把这一台的演出把三亚的这个历史文化的话要进一步的展现给我们的全国人民和全市甚至是全世界我们要走上世界 중국이 자랑하는 놀라운 기회는 물론 좌우 객석까지 모두 활용하는 멋진 공연에 압도된 나는 왜 송성 가무쇼가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공연으로 손꼽히는지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하이난의 남쪽 싸냐에서 북쪽 하이커우로 이동한다. 남쪽과 달리 또 어떤 여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까 살짝 기대된다. 먼저 영화 감독 펑샤오강의 이름을 딴 영화 테마파크를 둘러봤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눈앞에 펼쳐진 중국의 근대 풍경에 마음을 뺏기고 만다.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도 볼 수 있었다. 신세대 만능 엔터테이너 주걸륜. 정무문과 연문의 견자단과 손을 맞대봤다. 1942 거리는 펑샤오강 감독의 영화 1942 촬영지다. 펑샤오강. 민국 시대의 정취가 고스란히 복원된 세트장은 꼭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이동한 것 같다. 중국 하남성에 닥친 역사적인 기근과 재난을 다룬 영화 1942는 영화에만 머물지 않았다.
타이난 사람들에게 영화 1942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작이자 관광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현대사 속 기념비적인 인물들의 유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에도 들렀다. 곳곳풍의 건물 양식들 사이로 눈에 익은 사람들의 사진을 볼 수 있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요절한 영화배우 이소룡.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제1대 주석 마오쩌둥 등 시간을 거슬러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박물관 밖에서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는 한 사람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마오쩌둥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의 환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꼭 빼닮은 하이난의 명물. 어쩌면 이 사람이야말로 영화거리의 재미를 더하는 진정한 주인공이 아닐까 싶다. 갑작스런 개발에 몸살을 앓으면서도 하이난은 과거의 영광과 아픔을 관광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이 길에서 나는 또 하나를 배웠다. 하이난의 진짜 역사를 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마을령 화산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 중 하나다. 약 2만 7천 년 전, 무려 100만 년 동안 지속된 화산 폭발로 생긴 하이난 화산구의 검은 속살을 볼 수 있다. 용암과 파도, 혹은 차가운 공기의 합작품, 하이난의 주상절리는 제주의 것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느낌이다. 한때 불이었다가 물이었다가 마침내 억겁의 시간을 거쳐 돌이 된 하이난의 진면목을 마주한다. 20분 정도만 더 올라가면 마을령 화산구의 해구 최고점에 도달한다. 이 위에서 천천히 내려다보니 하이난이 크고 작은 화산구로 이루어진 거대한 화산섬이라는 게 조금은 실감이 난다. 하이난의 수많은 화산구가 있지만 관람이 가능한 분화구는 여기 마을령뿐이다. 분화구의 크기는 깊이 약 70m, 직경 130m에 이르는데 수풀로 뒤덮인 탓에 크기가 가늠되지 않아 살짝 아쉬웠다. 하지만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화산구의 식물들이다. 원시시대의 특이한 지질이 잘 보존된 덕분에 교목, 관목, 균류의 다양하고도 진귀한 식물들이 화산구를 포근히 감싸며 자생하고 있다. 사람의 손을 타지하는 자연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 화산구의 생태계는 세계가 주목할 만큼 가치 있다고 한다. 이 화산구에서 나는 진초록의 강인한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꼈다.
你手再多。파인안의 또 다른 생태계를 보기 위해 들른 곳은 야노다 열대우림 식물원이다. 식물원의 규모가 너무나 커 버스로 이동하며 파인안의 방언 야노다 인사말을 배운다. 야노다! 오빠! 오빠! 18km를 달려 거대한 협곡의 꼭대기에 닿는다. 열대림을 걷다 보니 황금색의 대나무가 눈을 사로잡는다. 这个竹子呢是叫做黄金剑碧玉竹，大家可以看，通体的话是金黄色，但是在它竹节之间有一条一条的碧绿色的条纹，就像那个玉髓一样的。 수많은 식물들이 뒤엉켜 자생하는 거대하고도 독특한 열대우림 생태계. 이곳 생명들은 파인안이 아열대와 열대의 교착지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파인안의 또 다른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여정. 소수민족 여족이 살고 있는 삥낭 빌리지로 향한다. 1년 내내 무더운 날씨여서 그런지 여족의 전통 복장은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 특히 여족은 세계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민족이라고 한다. 여족 마을 여기저기를 둘러봤다. 블롱. 뿔롱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진 나는 여족에게 뿔롱의 의미를 물어봤다. 뿔롱. 여족 마을에서 만난 남다른 포스의 할머니. 그녀의 목과 얼굴에서 여족의 전통이었던 파란 문신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여족 여성들은 성인이 되면 길상과 수호의 문신을 새겼는데 이 풍습은 문화혁명을 거치며 사라졌단다. 하지만 여족의 뛰어난 방직 솜씨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특색상 면화 재배를 많이 한 덕분에 자연스레 방직 기술이 발달했고 여족이 짠 천은 금과 같다 하여 여금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흔한 도안 하나 없이 척척 작품이 만들어진다. 삥낭 빌리지의 점심시간. 관광객들을 위해 여족들의 전통식 장타견이 차려진다. 역사가 1000년이 넘는 장타견은 빈 식탁에 차리는 형식이자 음식 이름인데 죽통밥과 과일, 염장한 생선과 구운 고기로 균형을 맞춘 건강식이다. 손님 대접이나 명절 때에 먹던 귀한 전통 음식이란다.
对，只要亲朋好友来，我们就可以聚在一起，可以长达几十米、上千米的，不等的，是摆在长长的桌面一起用餐。 흥겨운 장타견 잔치에 술과 축원이 빠질 수 없다.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의 행복을 노래하는 여족의 풍습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또 어디론가 이동하길래 나도 한번 따라가 봤다. 여족의 다양한 전통 중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뱀부 댄스를 볼 수 있다니 기대된다. 뱀부 댄스는 여족의 일대기를 음악과 춤 그리고 묘기로 풀어낸 흥겨운 공연이다. 특히 대나무 사이를 날렵하게 오가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묘기와 율동 속에서 흥겹고 낙천적인 여족의 성격과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었다. 我们感到非常自豪，通过这样的舞蹈形式，这样的舞姿，又能够传承黎苗族的传统文化，继续发扬下去。 하이날은 자연에 순응하고 전통을 존중하며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가는 열정 어린 섬이다. 때묻지 않은 원석의 휴양지 하이난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내일을 약속하고 있다.